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굿잡.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해튼 헤리티지라고 국내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이제 동소재나 좀 이렇게 좋은 소재들을 취급하고 있는 리빙 업체예요. 근데 네. 저희가 요새 감성 캠핑이라고 해서 캠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저희 브랜드가 유행입니다. 네. 그 이유들은 보시면은 동소재 자체가 살균이나 항균 그리고 항바이러스 또는 이제 이 소재 안에다가 음료를 담아 드셨을 때 pH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들 선호하세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예뻐서입니다. 예뻐서입니다. 맞죠? 예뻐서 많이들 선호하세요. 맞죠, 맞죠. 그냥 갬성으로 쓰시면 됩니다. 살균이나 이런 건 덤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렇죠. 저희들 제품을 보면은 리얼 핸드메이드예요. 네네. 그래서 장인들이 하나하나 다 두들겨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살균이 있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거 담아 드실 수가 있고 아웃도어용으로 만약에 좀 추위를 느끼셨을 때 아니면은 술이 땡긴다 할 때 이렇게 멋스럽게 드시고 이걸 테이블에 딱 놔보세요. 이제 인싸가 되시는 이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경유나 이런 유명한 데 많이 납품했던 라인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름이 닉네임이 있어요. 네. 플라스크인데 힙플라스크라고 해서 엉덩이 뒤쪽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되게 멋스럽게 연출하시기 좋고 뭐 주머니 안쪽이나 아니면 가방 포켓에 넣으시면은 이제 살짝 보이면서 멋스럽게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감바스 플래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감바스 담아 보세요. 네. 맛이 달라지는 게 동의 특징이에요. 아, 열전도가 일단 보기 좋은 네. 떡이 먹기 좋으니까 네, 너무 맞아요. 예쁘니까. 네. 네. 보기도 좋지만 실제로 기능성으로 열전도가 빠르다 보니까 빠른 조리가 강점이에요. 그래서 셰프들이 저희 브랜드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 셰프? 네, 땡땡 셰프인데 땡땡이 뭐, 누구예요? 저희가 최현석 셰프랑 원래 이제 콜라보 작업을 하기로 했다가 요새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조용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맞죠? 연반인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 거는 뭐 이태리 레스토랑 배경으로 하는 뭐 빈센조 드라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네, 요런 데 저희가 빈센조르는 까사노 까사노바 네, 다 네. 나오고 있고요. 뭐 앞으로 나오는 뭐 마녀사냥 송지효 주연의 그런 드라마 그리고 매거진에도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요새 구해종주에도 저희 거 나오고 있어요. 어디요? 구해종주. 아 구해종주? 예능. 네 예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래터를 보시면 미러드 소스팬인데 이 컬러감이 워낙 좋아서 샐러드나 야채, 과일 같은 거 담아두셔도 워낙 멋스럽고요. 아 예뻐요. 여기 이제 귀여워요. 감바스, 네. 파스타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아, 이런 너무 이런 그릇의 특징이 오벌 사이즈로 되게 크게 막 이태리 레스토랑처럼 막 그 여분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이런 좁은 테이블 위에다가 올리셨을 때 네. 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도 실용적이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열전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커버 같은 경우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뜨겁지 않게? 네. 가죽으로? 네, 맞습니다. 깨죽, 가죽. 깨죽. 네. 그리고 이런 쉐이커를 보시면은 캠핑하실 때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네네. 아, 어떤 걸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칵테일 쉐이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모히또 같은 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번 드셔보시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셔야죠. 네, 몰디브 한잔 하시려면, 여기 이제 소주 깻잎 이렇게 하시면, 소주 깻잎 모히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고, 머들러로 빠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쉐킷쉐킷 하시고 쉐킷쉐킷 쉐킷쉐킷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셔서 네 멋스럽게 갬성 캠핑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아 우리 이거 뭐 차박이나 캠핑 쪽에 유튜버들이 많이 구매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도 뭐 많습니다. 여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더 좋은 거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깨지지가 않다 보니까 네. 두고두고 쓰시면 돼요. 집어 던져도 찌그러지기만 하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네. 하시는 게 여기다 소주. 아, 소주? 한 번, 네, 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고급지다. 예쁘게. 네, 고급지게 드실 수도 있고, 딱 고리 걸어서 가방이나 이런 데 걸고 야,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고급지다, 이거. 네. 동이잖아요, 다. 네, 맞습니다. 신주, 동, 이런 거 다. 네.
신주는 실은 이제 그릇에는 어렵고요. 그렇죠. 네, 액세서리만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네, 황동이고요. 황동이죠, 황동. 네, 이런 건 적동. 노란 게 황동. 네, 황동이고 얘는 적동. 아, 적동, 얘는 적동. 그래서 오. 이제 적동 컬러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이런 데다가는 이제 물을 담아 드시기도 좋은데 이런 테이블에다가 너무 퍽퍽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성 있게 꽃 하나 무심하게 그냥 툭 꼽아보세요. 그러면은 아~ 멋진 화병으로 꽃병이.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래서 우드나 이런 브라운 컬러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게 로즈골드 핑크예요. 그래서 네, 로즈골드. 네, 구리가 그런 이유로 되게 많이들 우리 까르띠에. 네. 네, 트리플링 같은 거. 까르띠에. 완전 최고급 명품이죠. 네, 색깔이 딱 그 네. 로즈골드, 옐로우, 핑크. 네. 그 세 가지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거기에 비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 느낌이 나서 네, 의도하신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가터벨트 심플 라인 와인 아, 칠러예요. 칠러가 이렇게 섹시해도 되는 거예요? 네. 무지 섹시하죠. 저희들 네. 거는 다 섹시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제품을 가터벨트를 딱 풀어놓으면 이걸로도 즐기실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아우. 이제 변화 주고 싶으실 때는 저런. 이제 이런 이제 제품들을 같이 섹시한 아가씨의 다리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캔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여기 얼음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 걱정을 마세요. 왜냐하면은 동제품 자체가 냉기를 꽉 잡아준다. 그래서 그렇죠. 얼음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뭐 그 아이스 쿨러 같이 좀 잡진 않지만 그래도 동 소재가 열을 좀 잘 전달하면서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심플라인이라고 잡았냐면요. 네. 저희 테이블 다 아웃도어로는 작잖아요. 네. 그래서 자리를 차지 많이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이런 칠러를 갖다 놓으면은 네. 야, 이건 오반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 굉장히 아, 집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무심하게 뚝 두셔도 워낙 멋스럽게 감성 느낌 나니까 그런 감성감성하네, 식으로 네, 감성감성하게 즐겨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까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섹시 라인으로 저희 컵 홀더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얘네들은 코르셋 가죽 홀더입니다. 그래서 코르셋? 뒤,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 장인이 한땀한땀 아, 조여주고 싶다. 한땀한땀 네, 열심히 이런 것도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네네. 다 만드시면 됩니다. 귀엽네. 네, 예쁘게 즐기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네네. 와, 너무 다양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스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맥주 컵으로 제가 아, 맥주 많이 잔으로. 추천드리고요. 진공이네요, 심지어? 네, 맞아요. 딱 아시네요. 그래서 네. 더블 월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 모양하고 겉에 모양이 달라요. 더블 월. 네, 그래서 아. 보온성과 쿨링감을 다 잡아주면서 겉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으로 다 두들긴 제품이라 밑면을 뭐 브라운 컬러에 두면은 브라운 컬러가 나오고 옐로우 컬러 이런 황동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골드 컬러가 아, 나와요. 예쁘다 이것도. 네. 또 여기다가 화이트에다가 올려놓으면 실버 느낌이 나서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이게 두드리는 방식을 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네, 까먹었다. 해머, 아, 해머, 그냥 방자 해머인가요? 이렇게 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자, 방자, 네. 방자. 그래서 해머질을 하게 되면 다들 이제 저희 이제 공방에서 다들 엘보우 걸리셔서 막 네. 고생하시는 정도로 작품 네, 제품마다 하나하나 되게 혼신의 힘을 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뼈와 살이 들어갔네요. 네. 엘보가. 피와 땀. 피와 땀. 침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분 뭐 하시는 분이야? 개그우먼? 저 약간 개그의 욕심 있는 아, 일반인입니다. 진지한 연반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까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네.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맞네요. 실은 이제 저도 기본으로 이제 두어 병 다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주나 맥주 이런 거 이제 막 크게 크게 하실 때는 두세 병, 세 병, 네 병까지 들어가는 이 메머드 와인 칠러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름답게 메머드. 네, 메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무심하게 툭툭 두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화병처럼 이렇게 꽃 같은 거 한가득. 요새 봄철이라. 이름을 누가 짓는 거예요? 네, 제가 짓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대표님이세요? 네. 아, 대박, 몰랐어요. 저희가 대박. ODM 방식으로 ODM 아, 네, ODM, OM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만들고 되게 피와 살이 그리고 침까지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요. ODM 업체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제조업체고 제가 아, 공방 ODM을 넘기시는구나. 1차 벤더네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도매 납품을 하고요. 저희가 뭐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많이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장 오면 캠핑 업체들하고도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스탠리에다가 납품을 네, 하고 네, 네, 스탠리가 아니라 이제 스탠리 업체 같은 저희가 그런 업체여서
기업체에다가 납품할 때 경장이 입찰을 했던 거예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실수했네요. 넘어가서. 그래서 어, 얘는 뭐예요? 네. 아, 이거는 저희 동 드리퍼입니다. 드리퍼.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ODM 방식을 진행을 하지만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면은 네. 저희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요청을 배려하실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던 그런 이제 드리퍼일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고요. 그 있는 거죠, 이거 원래? 네. 이런 이제 동드리퍼에서 네. 요다가. 아, 이쁘다, 이거. 네, 진짜 이쁘다. 이렇게 딱 하시기 좋습니다. 우와! 네, 저희가. 봐. 네, 저희가 이제 고급지게. 아주 고급지게 만든 제품이죠. 굉장히 고급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동드리퍼에 저희가 이런 위에 걸 많이 봤는데. 네, 전시장에서 저기 오시면은 이런 이제 4만 원 상당의 이제 거치대도 같이 드려요. 저희가 어머나. 원래 세일이나 이런 건 많이 안 하는데 네. 대신 이런 이제 가끔 서프라이즈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전시회 끝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주세요. 네. 똑같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네. 어 지금 네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조용하고 사람 없을 때. 네네. 자, 우와. 네, 이 제품은 리얼 빈티지 물결 웨이브 라인이고요. 네.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두들긴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네. 리얼 핸드메이드고 이 물결 라인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잡은 제품이에요. 네네. 이 동펜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전도가 빠르다 보니까 셰프들도 많이 좋아하고 이 안에다가 스테이크 한번 구워보세요. 아웃도어로. 아. 스테이크 한번 세 덩이 뭐 양고기든 뭐든 구워보시면 캠핑 가서 네 캠핑 가서 그러면은 겉바속촉이라고 해서 육즙을 가득 갖춰주고 주시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저도 제가 좀 약간 고기 전도사라서 아 진짜요? 네 고기 엄청 이게 마르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고기 먹으면 진짜 살살 녹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감바스나 전골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하고요. 다용도로 쓰여 있는 이제 멀티팬들입니다. 파스타 뭐 네 파스타 감바스 그러니까 집이나 캠핑 네. 뭐 할 거 없이 없어요. 그냥 네. 네 요새는 뭐 리빙이든 인도어든 아웃도어든 많이들 쓰시는 제품들이 저희 이제 동제품입니다. 저희 해튼 헤리티지 그러니까 브랜드가. 뭐 가리지 않아요 진짜 뭐 네 맞아요 가리지 뭐 않습니다. 찌개도 해도 되고 네 맞아요 아니 뭐 스튜를 해도 되고 맞아요 동생을 그리고, 가리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에게 좀 어필하고 싶으시다 이제 캠핑장까지 왔어 같이 그렇지. 따라왔어 그렇지 근데 뭐를 해 먹지 고민하지 그렇지. 마시고 네. 이 동냄비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다가 조개찜 조개를 가리비 뭐 이런 거 다 여기다가 그냥 넣고 물도 넣지 마시고 뚜껑만 덮고 이제 시계만 재보시고 딱 열면 그냥 근사한 요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를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옆에다가 플레이팅하면 워낙 플레이팅도 좋은 게 이제 이런 이거 컬러감 자체가 때문에, 네, 네 이런 컬러감 때문에 너무 밑에 좋아서. 한번 보이세요 밑에 네 요거는 이제 또 인덕션 기능이 가미된 제품입니다. 야 이게 대박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들 직화나 이런 것들 인덕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게 이런 삼중지펜의 특징이에요. 네 여긴 어디죠? 해튼 헤리티지입니다. 해튼 헤리티지. 저 안쪽에도 한번. 네. 아, 좋습니다. 아, 여기 또 안쪽에 또 이렇게 이쁘게. 네네. 요거 다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화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네. 갈비찜이나 소불고기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라탕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게 되면 이제 멋스럽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은 우리 언니들, 형님들 다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니까 먹을 네. 줄 아니까. 먹을 줄 아니까. 이렇게 고급진 거 어떻게 쓸 줄 아니까 아니까. 그렇죠. 네. 캠핑장 가면 이런 거 한두 개씩 있어 줘야죠. 아, 그렇죠. 갖고 싶네요. 그리고 이 제품 보시면은 네. 눈에 띄어요, 자꾸.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제품들을 제가 경쟁 입찰에서 이제 기업체에 납품했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컵도 즐기실 수 있고 저 보틀 형태에서 물을 담아 드시거나 아니면 와인 같은 거 담아 드시기에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업체에 납품했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런티하는 거는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탠리 포함 300개 업체에서 저희가 비딩했다가 저희가 당선돼서 저희가 납품했던 라인입니다. 아 스탠리? 네 스탠리 포함. 스탠리 보틀 네.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네 그런가요? 그래서 네. 이 안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나 와인 아, 같은 거 담으시고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네 여기다가 딱 담아서 드시면 그 미네랄 성분이나 뭐 pH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게 구리의 특징이라 욕하신 거 아니죠? 것들도, 네 그런 것들도 즐기실 수가 있지만 워낙 멋스러워서
인싸 되시는 것 중에 또 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김치찌개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야, 김치찌개 하기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네, 고급찌개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캠핑 생활이 업업 됩니다. 캠핑 생활이 업업. 업, 네, 업. 네, 업, 업. 그럼 이건 전골인가요?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어팬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다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쟁반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샐러드나 이런 거 올리시고 소스 같은 거 올려셔서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모든 레시피를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고객분들이 저희들 거 제품 직접 구매하셔서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네네네. 가볼까요? 오, 굉장히 많네요. 네. 제품이 여기 나온 거 말고 또 있죠? 네. 저희가 한 100여 가지 제품이고요. 다 품종 소량 방식으로 하는 핸드메이드 베이스예요. 아, 근데 그 한번 나갔던 건 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네네, 맞아요. 사이트랑 주소 네. 같은 거 다 있죠?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테디셀러입니다. 지금은 완판돼서 저희가 선주문 받고 있는데 그 땡땡 셰프 유명하신 분들도 저희들 거 많이 쓰고 계시고요. 네. 소리 좀 들려볼게요. 오! 네, 너무 예쁘죠. 샴페인 잔. 네, 이게 리얼 핸드메이드예요. 네네네. 다들 글라스 같은 거 이동하실 때 다 깨지잖아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마음에 든다. 네, 저희들 거는 진짜 깨지지 않아서 네. 제일 많이 나가는 스테디셀러고 보여드리면 분리가 돼. 네, 휴대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미쳤어. 파우치를 같이 드려요. 그러면은 네, 빌트인 착착착 차박하실 때나. 와, 이거 대박이야 때나, 이거. 네, 차박하실 때나.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씁니다. 얼마인가요? 그랬다가 네, 요거는 저희가 단품으로는 판매가는 12만 원이에요. 네네네. 하지만 초장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깨지지가 않잖아요. 네, 요것도 네. 두들기는 이제 리얼 핸드메이드고요. 그렇죠, 핸드메이드. 안에는 은코팅, 그리고 손잡이는 100% 황동입니다. 그래서 황동. 소재에 비해서 고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가성비가 좋은 게 저희 브랜드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런티에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갬성 캠핑을 위해서 우리 네. 행인들 이런 것 정도. 네. 행인들 사신다기보다는 구경 한번 하세요. 마음에 드시면은 우리 이거 또 누구나 한 번쯤 네. 이런 걸 좀 장만해도 이제 오래오래 쓰시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살 분들 몇 분 보입니다. 저 제시카 캠핑이라던가 아, 또 뭐 몇몇 예, 그런 분들 사세요. 네, 그리고 사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쓰시다 지겨우면 이제 옆 바꿔 드셔도 구리값 나옵니다. 요새 구리 많이 올라가서. 아, 근데.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잘 선물을 하지, 옷은 안 바꿔본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장 가치가 있다 보니까 강력 추천 드리긴 합니다. 네네. 글라스 한 5번 깨면 이 가격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좀 비싼 맞아요. 그 크리스탈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아, 맞아요. 크리스탈 글라스 비싼 거 10만 원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소리도 어차피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네, 청량감 있고 네. 특히나 좋은 게 이제 이런 쿨링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 게 이런 이제 그렇죠. 소재의 특징이에요. 쿨링감. 네. 쿨링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마음에 드네요. 따라서 네. 드셔 보시면 진짜 좋아요. 네. 저도 이제 자주 여기다 마십니다. 자주 드시나 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다. 네. 요 행사 끝나고 영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이트에 접속하면 있나요? 네, 사이트에는 실은 저희가 잘 연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이트도 보시면서 더 많이 추천드린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네.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저희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영상 밑에 네. 하단에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다 넣어 드릴 테니까 네, 저한테 감사합니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제 찐 내돈내산 후기들이 많은 곳이라서 네. 제가 인스타 팔로워를 일부러 늘리거나 뭐 이렇게 과장되게 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구매 고객들이 저희 인스타 팔로워의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진짜로 그렇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인싸 친구 되고 싶다. 네, 인싸 친구.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 된다는 얘기 안 하는데요? 여기 어디죠? 명함 드릴게요. 여기는 해튼 헤리티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